과자를 싫어한다고요? 뭐 먹고 친 거예요? 또래들은 없어서 못 먹는 과자를 우리가 아는 고야가 정말 마다할까? 아이들은 간식 좋아하는데 저런 거. 먹은 메밀 쿠키. 메밀 쿠키. 동그라미 쿠키. 먹을 것 같아요. 고양이만 관심을 가진 분? 우리 빵빵. 애들은 과자 진짜 못 찾는데. 먹잖아요. 뱉지 마. 결국 뱉어버리는데. 진짜 안 좋아하나 봐요. 또래보다 밥을 많이 먹기는 하지만 제 끼니에 건강한 먹을거리만 찾는다는 고야의 입맛. 신기하네요. 예상 외에 반듯한 식습관을 가진 고야. 궁금한 것들이 늘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좀 컸었나요? 애가? 아니요. 태어났을 때는 너무 왜소했어요. 3.02kg였거든요. 그랬던 아이가 점점 살이 붙기 시작하더니 지금의 모습에 이른 것이라고. 너무 잘해요. 귀엽게 박수 보내주세요. 귀여워라. 집안 내력이라 그래야 되나? 다 커요. 일찍이 우량아의 길을 먼저 걸었다는 형. 오. 왜? 지금도 무거워요. 무거워요. 둘 다 저는 10kg라는 기준은 100일 때 이미 지나갔으니까. 형처럼 건강하게 자랄 것을 믿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지만 고야의 큰 덩치 때문에 엄마도 고생은 고생. 그 속에서 찾아낸 건 나름의 노하우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비누도 많이 들어. 저기 넓어서 이런 데는 주름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손가락을 싹 껴서 이렇게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주름 사이에 이렇게. 잘 때 빼곤 서 있어. 이것이 바로 엄마표 맞춤형 목욕법. 네, 이런 데가 이제 조금만 소홀히 하면 이제 한 줌씩 나오죠. 아, 먼지가. 엄마의 이런 노력 덕분에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는 고야. 하지만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닌데 지금 고야의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닐까? 걱정은 되네요. 발의 볼 자체도 이게 일반적인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크기라고. 전문의의 의견은? 지금 실질적으로 아이가 지금 뭐 워낙 연령이 낮기 때문에 실은 뭐 비만도에 대해서도 아주 정밀한 검사를 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뺀다기보다는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이제 더 찌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개선하고. 그날 오후 집에서 들려오는 앓는 소리. 마사지예요? 성장판 자극 좀 하고 있어요. 예? 성장판 자극. 엄마는 오늘부터 고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아유. 아유. 저희 말씀대로 살이 다 키된다고. 정말 그렇게 저 살들이 다 키로 쭉 가서 잘 컸으면 좋겠어요. 농구 선수 되겠는데. 2m 50은 되죠. 네, 지금 커야 돼요. 네. 귀엽고 깜찍한 25개월의 슈퍼베이비 고야야. 앞으로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랄게. 순간 부탁 제작진에게 전해진 또 하나의 제보. 신기한 그림이 있다? 언뜻 보기엔 그저 평범한 진분홍 목련꽃 그림인 것 같은데 이 속에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달려간 곳은 경기도 수원.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SBS에서 나왔는데요. 네. 저희 삼촌이 그리시는데 저도 보고 신기해서 제가 제보했어요. 삼촌! 그런데 방문을 열자 빈틈없이 걸려있는 그림들 하며 걸자리도 없이 방바닥에 주르륵 늘어선 그림들까지 뭔가 엄상치 않은 분위기. 그중 제보 속 그림 발견. 실제로 보니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대체 이 그림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건지. 그러게요. 선생님께서 이 그림 그리신 거예요? 아니 그린 게 아니고 만든 거예요. 만들어요? 네. 이거 다 이쑤시개예요. 이쑤시개. 와. 이쑤시개요? 네. 아니 이건 또 뭔 귀신 이쑤시는 소리야?
어떡해요?